여러분 반갑습니다. 후니언입니다. 제가 오늘은 최근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 내 아이디는 강남미인의 주인공 도경석의 메이크업을 준비해봤는데요. 이번 영상을 위해서 머리도 염색했으니까 너그럽게 봐주시고 그동안 남자 데일리 메이크업을 기다려줬던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메이크업 시작해볼까요? 하나 둘 셋! 제가 오늘은 간단한 방법으로 요즘 내 이름은 강남미인이란 드라마가 아주 핫하디 핫하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차은우스럽게 조금은 도경석스럽게 깔끔하면서 잘생긴 얼굴을 완성시키는 메이크업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똑같이 될 순 없겠지만요. 그래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5만배는 잘생겨질 거예요. 저만 믿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스니키 히든데 톤업 선크림. 색상은 총 3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저는 오늘 톤업 선크림을 사용할 예정 이고 밝은 피부를 위한 라이트 그리고 어두운 피부를 위한 다크 색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톤업 선크림을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댓글로 스니키 브랜드의 제품들을 리뷰해주세요 라고 많이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전 제품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바르면서 텍스처라든지 사용감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 선크림은 지금 3번 정도 사용을 해봤는데 사실 톤업 선크림이라고 하면은 약간은 건조한 발림성이 좋지 않은 제품들이 많았었는데 이거는 부드럽게 지금 보이시죠? 부드럽게 사용이 돼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톤업이 되고 싶은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발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큼 마이페이스 코렉팅 팔레트. 이 제품은 컬러 코렉팅 제품인데요. 이제 붉은기라든지 푸른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해줄 수 있는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일단 저는 붉은기가 얼굴에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빨간 부분들을 그린 색상, 초록 색상을 이용해서 발라줄게요. 살짝은 꾸덕한 제형이기 때문에 양 조절을 해가면서 사용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 과정에서 저는 이렇게 부분적으로 하는 거는 귀찮은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예 리퀴드 타입으로 나온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소량을 깔아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꼼꼼하게 하는 거를 좋아해서 이렇게 사용을 해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대충 발라주신 다음에 퍼프를 가지고 와서 두두두두 밀착을 시켜가면서 두드려줄게요. 스니키 히든데 컨실러 라이트 다크. 밝은 피부형 어두운 피부형 두 가지로 나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색상을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밝은 피부용 색상을 가지고 와서 컨실러로 잡티를 가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컨실러를 사용하고 피부 표현을 하게 되면 확실히 덜 두껍게 피부 표현을 완성할 수가 있어요. 일단 1차적으로 잡티를 다 가린 거기 때문에 2차로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을 사용할 때는 완전 소량으로다가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동일하게 두들겨줄게요. 이때는 손의 힘을 완전히 풀어주세요. 지금 세게 두드리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절대 아니라는 거. 완전히 텐션으로만 두들기고 있어요. 캔디랜 유캔디걸 쿠션 23호원 바닐라 색상을 가지고 올게요. 남성분들이 쿠션을 사거나 할 때는 물론 화장품 가게를 가기도 하지만 인터넷으로도 많이 주문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페북 핫템으로다가 쿠션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한번 꾹 찍은 다음에 얼굴에 펴발라줄게요. 근데 또 쿠션을 바로 사용하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알려드리면 여기다가 한 번, 두 번 그리고 이렇게 아래 여기 한 다음에 우리 아까 사용했던 퍼프를 갖고 와서 얘를 그냥 두들겨서 펴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했을 때 확실히 두꺼워지지도 않으면서 예쁜 피부 표현을 완성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로 쿠션을 계속해서 두드리다 보면은 여기 남아있던 그 퍼프에서 먹었던 그거가 계속해서 바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양 조절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무것도 발라져 있지 않은 퍼프를 갖고 와서 블렌딩을 해주셔도 괜찮아요. 더샘의 생밀 퍼펙트 포어 팩트 오버액션 토끼 에디션입니다. 가볍게 묻힌 다음에 톡톡톡 털어서 정말 쓸어줄게요. 가볍게만. 파우더를 막 그 퍼프로 덕지덕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도 물론 지속력이 높아지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볍게 그냥 쓸어주는 정도. 특히 눈썹 부분을 한 번 더 이렇게 세심하게 해주세요. 그럼 이제 눈썹을 그려볼 건데요. 사실 많은 남성분들이 저한테 가장 요청을 많이 해주시는 영상이 눈썹 다듬는 법 그리고 눈썹 그리는 법 영상이에요. 그래서 오늘 가져온 제품은 조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바로 소개를 시켜드리면 스니키 유캔 아이브로우 브라운 그리고 블랙 두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 눈썹 스티커 가이드로 눈썹 모양 틀을 잡아주고 펜슬로 채워주기만 하면 완성되는 아이브로우 키트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걸 열어보시면 따라란 이렇게 스티커가 들어있어요. 이 스티커 같은 경우는 산 눈썹형 그리고 일자 눈썹형 이렇게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스티커를 이렇게 붙인 다음에 그 모양 틀대로 채워주기만 하면 되는 형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뜯어서 한번 사용을 해보면 이렇게 중앙선을 맞춰서 싹 올려주신 다음에 여기에 테이프가 있거든요. 이렇게 테이프를 떼가지고 이 모양 틀대로 여러분들 채워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짠! 이렇게.
이게 색상이 또 브라운 블랙이니까 본인의 머리 색상과 맞춰서 채워주시면 되는데, 이때 잠시 주의사항. 저는 이걸 떼고 여러분들한테 그리는 방법을 보여드릴 건데, 이렇게 붙인 다음에 메이크업을 할 때는 앞에 채워주실 때 있잖아요, 이런 사선 브러쉬를 이용해서 본인의 쉐딩 제품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먼저 앞에를 채워주신 다음에 뒷부분 같은 경우에는 펜슬로 그렸을 때 좀 더 선명할 때 이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 펜슬로 채우지 마시고 앞에는 쉐딩으로 뒤에는 펜슬로 이렇게 나눠서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이거는 기발한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많은 이제 남성분들이 처음에 눈썹 그리는 거 어려워할 때는 이런 거를 갖고 와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사실 이틀 같은 경우는 그럴 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남성분들 이제 눈썹 다듬을 때 어떻게 다듬어야 될지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막 영상 찾아보니까 이렇게 일자로 된 거 갖고 와서 막 이렇게 하라고 막 이렇게 어려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틀을 활용해서 우리 펜슬 있죠, 이렇게 펜슬이 안에 들어있는데 이거를 완전 강하게 채우는 거야. 완전 진하게 앞에서부터 끝까지 이 틀대로 다 채우세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뗀 다음에 눈썹 칼로 다듬으시면은 확실히 이 일자 눈썹 틀에 맞춰서 이쁘게 다듬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눈썹이 많으신 분들은 그대로 다니셔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 뒷부분만 조금 요걸 맞춰서 이렇게 계속해서 그 틀 모양을 예쁘게 맞춰서 유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완전 센스 있는 아이템이어서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면 저는 이걸 다시 떼고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뒤에 있는 스크루 있죠? 이 스크루로 빗어주세요. 깔끔하게 눈썹을 일자로 빗어봅니다. 지금 차은우님 도경석 눈썹 같은 경우는 일자로 길게 나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최대한 일자 눈썹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꼭지점이 되는 부분을 끝으로 사용해주세요. 이렇게 그래야지 끝에 그릴 때 편해요. 이렇게. 그럼 반대쪽도 여기랑 마찬가지로 맞춰줄게요. 아, 그리고 여기 앞에 비어있는 부분들은 아까 제가 말했던 사선 브러쉬를 가지고 와서 자연스럽게 채워주는 거예요. 그럼 확실히 좀 더 선명한 눈썹을 완성할 수 있겠죠? 스니키 페이커 컬러 립밤, 바로 이 립밤을 발라주도록 할게요. 아, 이게 자연스럽게 입술 색깔이 올라오는 제품이구나. 아, 지금 바르니까 이렇게 색상이 올라왔어요 여러분, 분홍 색상이. 아, 그래서 이름이 페이크업이구나. 이거는 톡톡톡톡톡 자연스럽게 사용해도 이쁠 것 같아요. 이렇게 에뛰드하우스 플레이 101 스틱 컨투어 듀오 6호. 제가 약간 코 비대칭이 있어서 여기가 좀 더 휘어있어요. 약간 통통하게 올라와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여기는 좀 더 밝은 색상으로 쉐딩 컬러를 이렇게 맞춰주고요, 한 바퀴 돌려서 반대쪽은 진한 색상으로 이렇게 쉐딩을 해줍니다. 그리고 저는 손으로 피지 않고 쉐딩 브러쉬를 이용해서 가볍게 블렌딩을 시켜줄게요. 이때는 정말 연하게 손에 힘을 풀어줘야 돼요. 저는 클리오에서 구매를 했는데 이런 훌륭한 브러쉬를 가지고 와서 쉐딩 컬러 중에서 밝은 컬러를 묻혀주세요. 그리고 가볍게 한번 쓸어줄게요. 이 과정은 그렇게 크게 티가 나진 않지만 그래도 한번 고정해주는 효과는 있더라고요. 트레피 리치 하이라이터, 제가 요즘 가장 좋아하는 이템이죠. 이 하이라이터 갖고 와서 여기 코끝에 정말 살짝, 그리고 안 바른 손가락으로, 그리고 여기 이걸 하면은 확실히 코가 더 오똑해 보이겠죠? 그러면 이제 아이 메이크업을 해야 되는데, 저는 아이 메이크업 같은 경우는 쉐딩 컬러를 이용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쉐딩 제품을 그라데이션 하는 효과를 주는 거죠. 제가 이 쉐딩 제품을 좋아하는 게 색상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진하기를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더 페이스샵 블러쉬 팝 3호 누디 팝. 이 색상을 연하게 묻혀서 여기 눈 부분 있죠? 뒤쪽을 시작으로 가볍게 한번 쓸어줄게요. 블러쉬 같은 경우는 확실히 연하게 은은하게 발색이 되기 때문에 정말 분위기 있게 은은하게 바뀌어줘요. 티가 나지 않으면서도 확실히 이미지는 바뀌게 해주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도경성님 사진을 보면은 언더에 살짝 포인트가 있잖아요. 우리도 그거를 해줄 거예요. 더 페이스샵 모노팝 아이즈 1호 코크레드. 저는 가운데 색상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색상을 이용해서 여기 뒤쪽 있죠? 살짝 내려와 있는 효과를 주는 거예요. 뒤트임 효과, 확실히 넣은 쪽이랑 안 넣은 쪽이랑 차이가 있죠. 0720 베이비 라이크 블러셔 러브핑크 색상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다이소에서 구매를 할 수 있는 제품인데 훌렁한 블러셔 브러쉬를 이용해서 가볍게 터치를 해줄게요. 저 사진에 보면은 약간 뽀얘하면서도 살짝은 브라운 핑크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뽀얀 베이스를 깔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깔아준 다음에 제가 아까 사용했던 블러셔, 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안쪽만 살짝 색깔을 넣어줄게요. 전체적으로 깔지만 안쪽만 포인트가 될 수 있게. 이 제품은 로레알 제품을 사용해줄 건데요, 921번을 사용할게요. 톡톡톡톡 쳐서 말린 장미빛을 연출해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야 할 거는 잡티를 완벽하게 다 가려주는 거예요. 저는 컨실러 펜슬이 있는데 이게 페리스 베를린 이란 제품이에요. 청담 컨실러라고 유명한 제품. 이 펜슬 컨실러를 갖고 와서
눈에 보이는 잡티들을 가려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인고의 시간을 거치고 조금은 웹툰 같은 만화 같은 느낌도 추가하기 위해서 속눈썹을 살짝만 찝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거울을 봤는데 웹툰 같은 느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속눈썹으로 그나마 연출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여러분. 쉐딩을 할 건데 오늘 쉐딩은 완전 빡세게 해볼 거예요. 제가 일주일은 굶었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지만 여기 V라인을 만들어줄 겁니다, 여러분. 어떡해. V라인이 아니야, 어떡해. 여러분, 살을 깎을 수는 없어요. 날 용서해줘. 한 3, 4일이라도 굶고 찍었어야 되나. 어떡해. 이거 살 어떡해. 괜찮아, 할 수 있어. 정신 똑바로 차려. 너 그렇게 약한 존재 아니잖아. 정신 똑바로 차리라우. 잠시만요, 여러분. 저 그거 갖고 올게요. 가져왔습니다. 바로 여우화장대 필터 테이프. 이거는 제가 페이스북 핫템이어가지고 인스타그램인가? 봐가지고 제가 직접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몇 번 사용을 해봤어요. 이제 영상을 찍으려고. 근데 잘 안 돼가지고 그냥 방 한 구석에다가 거의 보관을 해놨는데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오늘 사용해야겠어요, 여러분. 좀 다른가요? 여기도 땡길까? 이게 어머, 떨어졌어. 살은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 아씨, 떨어졌어. 저에게는 이만큼의 테이프가 있으니까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아, 안 돼. 내가 이래서 이거 안 썼거든요. 아, 열받아. 한 번 쓰는데 제품 한 통 다 쓰겠다. 근데 왜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지? 차이가 있죠? 여기랑 여기랑. 그래도 이렇게 잠깐이나마 보여드리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V라인은 이게 최선입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이렇게 헤어스타일링부터 의상까지 모두 마치고 왔는데요. 어떤가요, 여러분? 회색 고양이 도경석 느낌의 느낌이 낭낭한가요? 네, 여러분, 저는 도경석은 될 수 없었지만 그래도 오늘 제가 알려드린 메이크업 루틴을 그대로 따라하시면 확실히 평소보다는 진짜 2만 배는, 아니 5만 배는 훨씬 더 잘생겨 보이는 미모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건 인정?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도경석 메이크업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재밌고 다양한 풍성한 영상들 가지고 올 테니까요. 구독하기, 좋아요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후니언과 함께 웃음 가득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